기도는 사람의 호흡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또 이 특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 말하는 거 보면은 문법이 전혀 맞지도 않고 앞뒤도 안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 말에 조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총과 또한 축복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깨닫지 못하고 또 체험하지 못하고 무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의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또한 나머지 세 개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자칫 잘못하면 중언부언하는 수가 참 많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바르게 되어지고, 또한 그 내용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가락이 다섯 개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다섯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들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많이 이렇게 열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거기에다 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창조뿐만 아니라 또한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또한 감사할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뭐 그냥 한 5분 하면은 더 할 내용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과 복을 기억하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가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 안에는 자백과 용서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조명해 보니까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입술로도 행동으로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음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또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과정이 거쳐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그래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워 있고 그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합니다. 꼭 이건 개인 기도나 회중 대표 기도나 모든 그 기도 속에 이게 포함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도구라고 하는데 중보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선교사들을 위한 그런 기도, 네. 또한 국가를 위한 그런 기도, 또 전 세계 모든 종족들과 국가들이 구원받기를,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중보기도 또는 도구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겠어요? 그것은 간구입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한 그런 기도. 네. 이런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동일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면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될 것이 뭐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는 결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제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도의 내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냐?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그 앞에 기도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기도할 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과거형으로 마칠 때가 있는데 현재형이 돼야 돼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현재형이고 또 그 현재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마무리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멘으로 마쳐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 뭐냐?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원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멘.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꼭 찬양하면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참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냥 주문으로 아멘 하는 거잖아. 드린 기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아멘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을 통해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를 구하라. 구하되 나중이 아니라 먼저 구하라 그래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면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지 않고 나중 하고 나중 해도 될 것을 먼저 하고 이건 지혜롭지 못한 처사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제1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1순위는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인생살이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순위가 돼야 돼요. 솔로몬 왕은 참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권력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세상에 솔로몬 같은 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도서 맨 마지막 13절과 14절에 뭐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목표,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비전 이런 것에만 매달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참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은 것이 참 축복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다 나이 많아서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고 그런 상태에서 참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후회와 부끄러움, 아쉬움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도 주님께 상받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참 신앙생활 잘 하도록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이제 담당하는 교사분들은 또 이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복음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사람들을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 안 믿어요. 우리가 70년, 80년 인생을 살면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 때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예.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고 물질의 복을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의 숱한 위기와 위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이
참 많이 후원하지도 못했고 잘 키우지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반듯하게 잘 커주고 또한 사회에서도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참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과 축복이 크다 그것만 간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은총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왜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명예와 권세도 주시고 많은 특별히 귀한 직분도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은 주의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너 무엇하다 왔느냐? 일생을 무엇하다 왔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고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도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은 뭘 말하겠어요? 영혼의 만족과 또한 마음의 평안, 인생의 각종 필요 조건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된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하루의 삶도 모든 것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목표에만 우리는 매달려서 그러다가 그 많은 세월들을 다 흘려보내는 안타까움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 거예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주님께서는 한 곳에만 머물러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서 내가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주님이 외치신 하나님 나라는 바벨탑 같은 세상적인 왕국, 군사적인 강국,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 발전해야 되죠. 강국이 되어야 되죠. 백성들의 생명과 국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꼭 필요한 거죠. 강군이 돼야 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부여해야죠. 이건 하나님의 은총 중에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주마다 그 미전도 국가 및 종족을 계속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이 꽤 나왔어요. 저도 이제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그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중동에 위치한 나라로 1971년에 영국에서
독립을 한 나라. 그러니까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인구가 얼마가 되냐면 233만 명이에요. 네. 아주 적은 수잖아요. 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로 많은 곳이 카타르예요. 카타르.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소득을 봤어요.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을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10만 2,943불. 세계에서 1위예요. 네. 저는 덴마크나 네덜란드가 좀 더 나은 줄 알았어요. 미국이 좀 그런 줄 알았어요. 세계에서 1위가 카타르예요. 카타르 10만 불이 넘어요. 2006년에 아시안게임을 치렀고 2011년에 아시안컵 대회를 치렀고 2022년에는 월드컵 축구가 거기에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종교란을 봤어요. 91.4%가 회교예요. 회교.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참 힘든 곳이에요.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은 소득이 많아서 잘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많은 석유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 많이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없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심령,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그 영혼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보신 거지.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설교의 많은 부분을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크게 확장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과와 같다. 예. 보화가 땅에 감추어진 것을 알고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람들은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안 사는 거예요. 보화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의 관심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계속해서 설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도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네,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한 가지 뭘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셔서도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도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겠어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천국 가면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지역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에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 정죄와 부끄럼, 근심, 걱정, 불안이 찾아왔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지옥불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사람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교회가 돼서 안 돼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거 다 사라져요. 하나님 내게 평강도 기쁨도 주시는 것이고 안전함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네. 우리 모두 부족하고 실수투정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게 될 때 그곳이 천국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노래가 있어요. 네. 그 제가 음성으로는 노래를 잘 못하니까 거기 보면, 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다, 저 하늘에는 기쁨과 찬송만 있네. 그걸 계속해서 교회 나가서, 예, 참 힘든 시기에, 예, 60년대 힘든 시기에 교회를 나갔었는데, 예, 그때 그 노래를 교회에서 부르면요, 하늘나라가 사모되어지고, 이런 하늘나라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늘에는, 예, 기쁨과 찬송만 있는 곳이지 눈물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는, 더 이상 아픔도 없는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집에 이런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 웃음꽃이 좀 피어야 돼요. 다른 꽃은 재배를 잘하는데 웃음꽃은 잘 재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가족들이 같이 모여 식사하면서 막, 예, 활짝 웃어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뭐 일주일은 그만두고, 예, 지난 1년 동안, 예,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가정에, 네, 우리들의 교회에 웃음꽃이 피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갖고 와야 될 꽃이 무슨 꽃이에요? 웃음꽃이에요. 웃음꽃이에요. 네.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일하는 사람들과 주인과, 네, 사장과 자꾸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면 저절로 열심히 잘하게 돼요. 왜 그렇게 일 못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웃을 일을 자꾸 만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시켜도 열심히 잘해요. 야, 내가 돈도 받고 여기서 참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마음 하나도 못 다스리고 살아요. 네.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 섭섭함과 상처를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마음의 복수심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질투와 시기를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욕심과 음란을 바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거든요.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참된 정의가 있고 세상 날에는 미움과 시기와 갈등과 폭력과 살인이 지금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제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그 다음에 음란과 또한 이런 모든 것들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살인하는 일.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 가정과 교회, 직장에도 사회에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언젠가 육신의 옷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이 세상을 떠나지만 떠난다는 것. 그러나 천국에 갈 자들이 있고 지옥에 갈 자들이 있는 것은 본래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처소와 거처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 형의 선고를 받았던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서 장막집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벗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육신을 벗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가게 된다. 영원한 집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아나니. 네. 사도 바울은 그의 13개 서신서의 맨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에게 사형 선고를 받을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서 또 한 가지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그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요. 그런 나라에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죽음도 없는 그런 나라라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을 통해서 보고 들은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부모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직장과 사업체의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는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게 참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자리를 내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주님의 자리에 앉습니까? 교회 리더들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젠 자리를 좀 내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어지고, 예,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참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